짝짝짝 짝짝짝짝. 안녕하세요, 김뚝딱입니다. 오늘은 뚝딱이가 친구들과 함께 워킹스쿨버스를 체험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워킹스쿨버스란 교통안전지도사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도보로 안전하게 등하교 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몇 학년이에요? 2학년! 이 친구들 횡단보도를 건널 때 꼭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길을 건널 땐 멈춰선다. 멈춰선다! 두 번째, 차가 오는지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을 살펴본다. 살펴본다! 세 번째, 운전자를 보고 손을 든다. 손을 든다! 네 번째, 차가 멈췄는지 꼭 확인한다.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차의 움직임, 운전자를 확인하면서 건넌다. 건넌다! 횡단보도 건널 때 뚝딱이랑 한 다섯 가지 약속 꼭 지키기로 해요. 네! 우리 학교로 가볼까요? 워킹스쿨버스 출발! 친구들, 횡단보도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멈춰선다! 맞아요. 일단 멈춰서서 왼쪽, 오른쪽, 왼쪽을 살피고 손을 들고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건넌다! 건넌다! 자, 우리 같이 건너볼까요? 고고! 이 소리는! 번개 에너지를 내게로! 친구들의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번개맨이 간다! 번개 파워! 친구들 안녕!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해요. 서다, 왼쪽, 오른쪽, 보다, 뛰지 않고 걷다. 여러분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응원합니다. 번개 이동!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하고 있어요. 우와, 워킹스쿨버스로 이동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키니까 모두 안전하게 학교까지 올 수 있었어요. 교육부에서도 안전한 보행로 마련, 옐로카펫 등 식별 용이한 시설을 설치하고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지도 활성화 등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할 거니까 친구들도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등하교 하기로 해요. 모두 야청! 야청!